토요일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요즘 감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연일하고 계시는 화가님들과 다른 장르의 소관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09회차 박정수입니다. 글쎄요, 지난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라이브를 하고 벌써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나요?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세상에 좀 신속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내일은 오고요. 이러한 때 날밤 새면서 작업하시는 화가만평인들,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미술 감상하시라고 바쁘신 미술 애호만평인님들, 딱 만평 생기는 그날까지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미술만평을 살찌게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여기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일렁거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초점을 잘 맞춰지지가 않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 부분이다. 화가 과연 타고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화가 타고날까요?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 흔히 말 있죠. 팔자 소관이 사주팔자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팔자라는 말은요, 사람이 한평생 운수를 말할 때 사주팔자로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해와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을 각각 간지라고 그러죠. 네 글, 두 글자씩 떼서 여덟 글자로 인생을 점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간지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간지가 뭔지 궁금하시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이버씨가 있죠. 쓰는 내씨입니다. 이버씨에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 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많은 화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뭐 그림 그리는 게 내 팔자야, 예술하는 건 내 팔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우리 저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조영남 선생도 그랬죠. 이 화가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은 화가이면서 가수라고 해서 화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화가가 정말 평생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분에 대한 말을 참 그렇게 꼭 존중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실례로 그런 일이 좀 주변에 왕왕 있어서 좀 많이 있었죠. 미대를 졸업한 이후에 학원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많은 일을 수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미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오죠. 아, 나 그림 그릴 팔자인가 봐. 다른 일을 해도 의욕이 안 생겨. 다 때려치고 그림이나 그리려고 다 정리했어 라고 하면서 미술시장 언저리를 이제 어슬렁어슬렁 그리죠. 글쎄요, 이런 일 간혹 있습니다. 뭐 저기 다른 활동하다 오랜만에 뭐 술자리를 청하거나 만남을 가져나갑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색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미술계에 온 사람들,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성공한 이들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서 하다가 실패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화가나 해야지라고 하면서, 글쎄 정말로 이게 신들리듯이, 무당 신들리듯이 정말로 그림 그리는 행위에 미쳐져 있다면은 모를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미술을 쭉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쾌가 다른 일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요, 이 천재적인 화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화가로 타고난도 있습니다. 그건 재능의 영역으로서 팔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이 재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팔자나 DNA 문제라고 좀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게
팔자를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팔자 소관이야. 예술 팔자, 좀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만족도고, 또 늘 그러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좀 이 다기 빼기를 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미대를 나왔습니다만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저는요, 사물을 보고 난 후에 잔상이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사물을 그린 친구들은 그러던데요. 너 어떻게 잘 그려라고 물어보면, 너는 네 머릿속에 사진이 안 찍혀있니, 잔상이 없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잘 못해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보고, 새를 보고 그리든 돌을 보고 그리든 집을 그리든 머릿속에 있는 잔상을 화면으로 옮겨내는데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에 가까운 미술적 재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혹시 지금은,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지금 50, 60 되신 분들 세대 때는 어릴 때 아마 주산학원, 암산학원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산학원 참 많았었죠. 그때는 암산을 배웠었죠. 그때 암산할 때 가는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놓으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주판을 그럼 1, 2, 3, 4, 머릿속에서 주판이 막 움직여진대요. 글쎄, 저는 그때도 몰라, 제가 좀 추산을 못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입장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곳이 더 발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 잔상이 잘 안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님들 작품을 보면요, 볼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어제 봤던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이네, 새로운 상태네,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한 접근도가 어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는 데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다른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오늘은 라이브지만 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 잠시 멈춰두고요. 지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터넷 시대의 정보 오류라고 할까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 거기 좋아요에 대한 숫자가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되게 흔하죠. SNS 활동을 좀 흔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흔하다. 흔하다는 것은 보통보다 더 자주 보이고 더 많이 출몰되어야 한다는 것을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은 쉽게 말해가지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쯤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흔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보다는 더 자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참 흔한 세상을 살고 있죠. 뭐든지 흔합니다, 지금요. 근데 문제는 농담입니다만 지금 돈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좀 더 친숙하게 말하면요, 흔하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많으면 흔하게 발견될까. 홍도와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걸 예술로 끌어들였을 때는 예술이나 예술품이 흔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큼 좋아하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그 숙명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흔하지는 않은데 흔한 척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미술 쪽의 마케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흔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미술계 쪽에서는요, 판화 제작을 많이 하죠. 흔하게 많이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흔하지 않은 것을 흔하게 확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마찬가지, 블로그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흔한 것에 대한 오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흔하게 그림 그린다면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밥 아저씨 그림이 엄청 비싸야 되거든요. 아주 흔하고 아주 많은 전 세계인들의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싸게 거래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의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가치관이 그만큼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연하게 그림을 많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특히나 유튜브 쪽에 정보 오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궁금해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 대해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쳐다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유튜브 정보는 외국도 상당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조금 알면은 많이 안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방송으로서 어떤 특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외국하고 번역하고 편집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차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한 것에 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이나 상식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죄를 묻지 않을 수, 죄를 물을 수가 없죠. 나 그건 잘못되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많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근데 요즘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옥션이나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요. 댓글 수가 많으면은 아, 잘 팔리는구나가 아니고 그 물건의 가성비가 좋다라고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잘 팔려서 댓글 숫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게 바로 정보 흔함에 대한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것에 대한 품질 보증이 댓글의 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요. 화가님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정보를 얻는 인스타에서 거기에 관련성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보통, 이 말이 좀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보통은 균형감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보통이 많으면 흔한 것이 되고요. 흔한 것이 곧 유명세라고 믿어버리는 것,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 사실은 흔해야 하지만 보통에 대한 오류보다 흔함에 대한 오류가 많죠. 뭐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이거 좀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는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흔함을 흔함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집약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돈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묶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봐야 좀 여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인스타 하시는 분들, 특히 페이스북에 좀 많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와 친구 숫자, 친구가 5천 명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좋아요 숫자가 한번 뭔가를 포스팅을 하면 100개가 나오고 200개가 300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올린 포스팅한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 포스팅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눌러줬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눌러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아요는 품앗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품앗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요. 내용 보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하트 막 찍어줍니다. 100개 정도 찍어주고 나면요. 내가 포스팅한 것에 대해서 30개, 40개 포스팅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기 화가님들에게 마케팅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스타를 할 때 이 하트 숫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밝힌 내용, 근데 댓글에 대한 답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관심도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댓글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트 품앗이 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보에 대한 오류, 착각, 근데 서로가 조심할 때야 될 수,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늘 그러죠.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잘 해라고 하지만 그것이 허수일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진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흔함에 대한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오늘의 얘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하고요. 아니면 저기 한 20분 정도만 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화가는 타고나는가? 화가 DNA가 있는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화가가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사물을 본 것에 대한 잔상이 오래 남는 사람도 하나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잔상을 그림으로 옮겨내는 것도 재능이기도 하죠. 또 어떤 걸 보고 그대로 모사하고 재현하는 것도 재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가치나 예술가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떤 자기 안에서의 무작위적 해소의 것이 아니라 연출과 극복의 과정 안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예술학 미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것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려내는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건 좀 복잡한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학습과 자기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시청하고 계신 한 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화가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건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자기 속에서의 충돌, 자기 속에서의 사회와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런 행위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제적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작품 설명하는 것은 제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화가가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딜러나 매니저들이 해야 되겠죠. 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그러한 설명들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제가 좀 약간의 간극을 두는 것은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빨간색이 나오고 여기 파란색이 나오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조금 약간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정보시대, 근데 이제 현재는 저기 정보 홍수시대잖아요. 정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이 노출이 되고 많이 입수가 되고 많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흔한 정보에 대한 오류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좀 이게 좀 모호합니다. 정말 모호해요. 인스타에 어떤 화가가 인스타에다가 자기 그림을 볼 때 아, 이 그림 그렸어 라는 것도 정보지만 아,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다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현재 상태 내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좀 젊은 세대, MZ세대에서는 인스타가 하나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하다는 것,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에 대한 정보 홍수에 대한 오류 요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화가는 어떻게 타고났는가라는 부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좀 꿀꿀하죠. 가을이긴 한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여기 끝나고 나면 제가 올리는 질문은요. 밑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아는 한 좋은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답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